곧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메디컬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말 오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 매거진 2부입니다. 자, 이 시간 되면 이제 12시예요. 그렇죠. 식사하실 시간이죠. 아, 저는 배가 미리 좀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네. 괜찮은데 배가 헐쭉하셔서 배고프시겠어요. 아, 배고픕니다. 저는 그동안 저장해놓은 게 많아가지고요. 네. 자, 이게 농담이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 식사 시간인데 여러분 꼭꼭 씹어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꼭꼭 씹어드시는 게 비만하지 않고요. 성인병 걸리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치아에도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침을 잘 섞어서 꼭꼭 씹고 천천히 드시는 게 또 비만과 치아를 또 잘 다루는 법입니다. 네. 네. 사실 사람은 일평생 이제 두 개의 치아를 갖고 산다고 하죠. 처음에 났던 치아가 바로 전니, 그리고 네. 나서 전니가 빠진 다음에 나오는 치아가 바로 영구치인데요. 영구치. 네. 영구치가 정말 이름 그대로 계속 평생 건강하게 영구적으로 그러면 참 네. 좋을 텐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그 최근에 제3의 치아라는 게 여러분 나왔다 그러죠? 네. 임플란트 치아입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신 분 계십니다. 우리가 나이 많이 드신 노인을 위한 실버 케어 임플란트. 네이처럼 치과의 오경주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와우메디컬 일사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바로 02-66769-0114, 66769-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네. 인터넷 홈페이지로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몇 살까지 살고 싶은지 어저께 좀 써봤어요. 그랬더니 네. 100세도 훨씬 넘어가지고 네. 120까지. 아, 욕심이 많으신데요. 아, 그래서 저는 네. 이거 물어보면 한 120세까지는 살았는데요. 그래서 절반도 못 살았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네? 그 나이 아시죠? 네. 절반도 안 살았습니다. 이제. 이제부터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100세 시대가 아까웠는데 그래서 우리 그 치아는 그러나 네. 치아는 그러나 한 70, 80, 90 정도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네. 또 다른 제3의 치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노인 치아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 치아 상실의 정도를 네. 한번 사진 저희가 준비했죠? 네. 보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MC분은 전혀 네. 치아가 너무 건강해 보여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요? 아니면 이분이지? 두 분 다. 너무 아. 치아도 아름다우시고 예. 그래서 아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처음 들어왔어요. 네. 제가 고령화 사회라는 첫 번째 슬라이드 자료를 준비했는데 예. 네.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 좀 진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령화라는 네. 말을 들은 지가 저희가 언제부터일까요? 그래서 네. 보니까 고령화 사회라는 뜻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7% 이상을 차지할 때는 고령화 사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아, 공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UN에서 발표한 네. 자료인데요. 그래서 예. 보니까 우리나라가 들어간 지가 2000년대입니다. 그러면 아, 이미 들어갔군요. 네.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는 지금 제가 10년 전 얘기를 강산이 지난 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2013년 정도 되면 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예. 약 14% 이상 되면서 예. 고령화 사회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없어질 말이 될 것 같고요. 예.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네. 국가라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 예. 그래서 보면 연령대별로 치아 상실의 정도를 나타내는 슬라이드인데요. 사람의 치아는 32개인데 이 중에 사랑니를 네. 빼면 28개입니다. 그 28개 중에서 나이가 한 만 40살 초반대까지는 네. 치아가 굉장히 건강하게 보존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40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해서 네. 치아가 풍치나 만성 치주염으로 소실이 아, 되면서 예. 실제로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된 분들의 치아 상실 개수를 보면 보통 한 15개 정도. 네. 그래서 전체 치아 28개 중에 15개가 빠졌다는 거는 반 이상의 치아가 예. 소실되는 예. 사실 노인 건강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아. 치아가 반 이상이 소실됐다 하면 굉장히 심각한 노인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은 뭐 11개 남았다는 거. 네. 28개, 사랑니 빼고 28개인데 중에서 그럼 17개 절반이 더 떨어졌다는 그렇죠. 얘기죠. 맞습니다. 17개가 네. 없다는 뜻은 그러네요. 네.
이렇게 네. 치아 상실은 심각한 노인 질환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제 지인 보면은 사실은 이제 치아가 빠지니까 문제는 틀니를 쓰시거든요. 네. 틀니가 참 불편하시고 또 문제는 틀니를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은 얼굴 모양도 바뀌고 네. 또 제가 어디서 기사에서 봤는데 네. 잘 씹지 못하면 치매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치아가 없으면 어떤 네. 문제점들이 문제점.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공부 MC분도 공부 많이 해서 오신 것 같아요. 관심이 좀 많아서요. 네. 네, 참, 네. 치아가 많은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저희가 사실 이렇게 시청자들하고 만나서 방송을 하고 서로 얘기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건강한 치아가 있다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치아가 빠졌다면 정확한 발음을 하기가 어렵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치아는 모든 사회생활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치아가 빠진 분들은 기본적으로 잘 씹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에 걸리기가 쉽고요. 이런 소화불량에 걸린 분들은 또 전체적인 영양 불균형 때문에 전신질환이 오기가 또 쉽습니다. 전신질환이 당뇨나 고혈압 같은 그런 전신질환이 빈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도 발음도 문제고 씹는 것도 문제니까 사회적으로도 활발하게 하기가 어렵고 네. 이래서 집에만 좀 계시고 예. 친한 지인만 만나는 그래서 우울증 빈도도 높고 아까 MC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아가 조기에 소실된 분들은 예. 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예. 치매에 걸릴 확률도 보통 일반인들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치아 상실이라는 것이 단순히 잘 못 씹겠지 하는 수준을 떠나서 전신 건강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만성 소화불량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희정 씨가 했던 치매도 많이 걸릴 수 있고 웃음이 네. 줄어들어서 또 우울증 같은 것도 올 수 있고 네, 대인기피증도 올 수 있고 뭐 이런 내용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아, 예. 다 나와 있는 건 제가 읽은 것뿐이네요. 네. 자, 그러면 임플란트가 어떤 거냐면 그림을 보면서 네.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또 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점검만 하는 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요즘은 광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예. 그 광고에 해당하는 건 임플란트의 세 가지 구조 중에서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뿌리라 함은 그림에서 보시듯이 잇몸뼈 안에 들어가는 구조를 말하고요. 뿌리 위에 지대주라고 하는 기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본을 떠서 뭐 금니가 됐든 사기로 만드는 그런 치아 색깔이가 됐든 치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요. 네. 아무래도 좀 연로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임플란트가 좋은 건 알지만 네.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좀 따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임플란트가 많이 알려져 있고 시술 받은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시술하시는 의사분들도 급증하는 그런 추세인데요. 특히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뼈 상태에 대한 고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먼저 보시면 건강한 자연치가 있는 사진인데요. 맨 위에 네. 사진을 보면 여기 보면 자연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치조골이라고 하는데 치아를 도와주는 뼈인 치조골이 치아 주위에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아가 빠지게 되면 치조골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이 흡수가 돼서 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더 진행이 돼서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예. 치조골은 모두 사라지고 우리 아래턱뼈나 위턱뼈에 위턱뼈만 남아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우스를 한번 가리켜주시면 더욱더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보면 신경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환자분들이 간혹 질문하는 것 중에 나 임플란트 시술하는데 뭐 신경이 다치지 않느냐 예. 이런 말씀 가끔 하시는데 보면 건강한 자연치에서는 신경까지의 거리가 한 15mm 정도로 긴데요. 네. 뼈가 흡수돼서 이제 밑으로 보면 뼈의 흡수가 진행된 사진에서 보면 뼈가 치조골이 모두 소실돼 버리니까 네. 이 초록색 부분의 신경이 뼈 위로 네, 네. 뼈 위로 이제 노출이 되고 이때 이제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부주의해 가지고 심게 되면 네. 신경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임플란트 할 때는 뼈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뭐 신경을 옆으로 이동시켜서 씹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그걸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네. 아주 많이 통증 때문에 네. 고생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의 그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사례
자, 그 우리 어르신들을 치아를 심을 때는 네. 요런 거는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네. 네. 그런 게 좀 나와 있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사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듣기 힘든 그런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네. 심각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넣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어르신들의 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뼈가 굉장히 얇게 치조골이 모두 흡수가 돼가지고 아래턱 뼈가 저희가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얇게 그네처럼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임플란트라 함이 뼈가 있으면 심는 건가 보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예.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뼈에도 임플란트를 심은 모습이고 근데 보면 자세히 보면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골절이 돼서 골절돼 버린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골절 때문에 위아래 치아를 묶어서 골절 수술을 다시 하고 있는 그런 부작용 사례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뼈를 고려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이제 무리하게 심는 경우에 이럴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 재미난 사례일 수 있는데 우리가 위턱에는 상악동이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축농증이 생기는 그런 부위가 있거든요. 예. 네. 공간이 있죠. 공간이 네. 있습니다. 근데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경우인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악동 밑에 있는 위턱뼈가 많이 우리 무르다고 하잖아요. 예. 뼈가 무른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저희가 뼈 무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뼈 이식을 동반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네. 임플란트 할 때 뼈를 좀 삭제할 때 그 양이 과도해서 예. 임플란트를 신고 나서 그 임플란트가 고정이 안 돼서 상악동 안에 들어가 버린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네, 그럴까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네, 네. 마찬가지 이제 앞에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신 상태, 특히 뼈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네. 내용을 계속 좀 살펴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버 케어 임플란트는 특히 어떤 임플란트인 건가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요소를 고려한 그런. 그래서 이름을 선생님이 붙이신 건가요? 네.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실버 케어 임플란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못 들어봤어요. 네네네. 근데 이름을 참 잘 지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약간 노인분 그럴 땐 제가 우리 어르신 분들 노인하고 좀 화내시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실버 케어 임플란트 어떤 것인지요? 네, 실버 케어라는 말하고 임플란트가 이제 합성된 용어인데요. 제가 뭐 장명했다고 그러긴 그렇지만 네. 오늘 준비하면서 이 용어를 이제 즐겨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 장비 중심으로 해서 좀 순서를 말씀드리면 환자가 처음 오시게 되면. 일반 젊은 분들은 파노라마라고 해서 이제 엑스레이 촬영만 하면 되지만 네. 실버 케어 임플란트에서는 CT 촬영을 통해서 예. 뼈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전신 질환이 있다면 혈압이나 혈압 측정기나 혈당 체크기를 통해서 전신 질환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환자한테 네. 아 저는 괜찮은데요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의사가 직접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시술 중에는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해서 안전한지를 확인하면서 네. 하게 되고 조금 후에 소개할 예정이지만 PRF라는 이런 원심불리기를 통해서 네. 또 면역력을 높이는 이런 기계들도 있습니다. 또 네, 레이저를 통해서 출혈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전화번호 한 번만 고지를 해드릴까요? 네. 자, 오늘 주제가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임플란트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버 케어 임플란트는 나이 보신 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여기가 그 없어서 직접 뚫어지게 갈 수도 있고 신경을 건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되니까 그건 나이 드신 분들의 맞춤형 임플란트 치료입니다. 네, 자, 전화번호 02-6676-0114, 02-6676-011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어르신분들 위한 차별화된 임플란트 치료법. 네. 구체적으로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하나하나 좀 네.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 실버 임플란트 케어의 요점은요. 첫 번째는 뼈 상태에 대한 고려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네. 이거는 CT 촬영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신 상태에 대한 평가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조절되지 않은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고요. 또한 환자분들이 수술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심리 상태에 대해서 잘 의사와 환자가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장비같이 적세적소 필요한 장비들을 이용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해야 됩니다. 또한 통증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그렇죠. 네. 어르신들이 그렇죠. 제일 치과 가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아프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되겠습니다. 애들 때부터 어르신이었나 봐요. 네. 애들 때부터 통증이 무서워서 치과 가기 싫었는데. 네. 그리고 또 주사도 싫어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희 알겠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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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은요, 이처럼 노인을 위한 실버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6769-0114, 66769-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선생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전화가 네. 돼 있나요?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네, 잠시 네. 후에 받기로 하고요. 전화 오늘 자주 저희 고지를 해드리죠. 우리 어르신분들 네. 뭐 들으시다가 전화가 몇 번이야 그러실까봐 저희가 자꾸 밑에 하단에 네. 나오고 전 노인이라는 단어가 아까부터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요. 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사회가 그러니까. 네. 자. 다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실 이제 자가 혈액 채혈이 있다라고 그렇게 예. 얘기해 주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치료인지 좀 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간략하게 이제 PRF 장비라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네. 그건 자가혈소판 이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사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그럴까요? 싶습니다. 예. 네. 요즘 혈소판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네. 네. 관심이 많으셨던 네. 것 같습니다. 네. 혈소판이라 하면 이제 자기 피 성분 중에서 네. 우리가 적혈구, 또 백혈구, 그 다음 혈소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혈소판이 안에 뼈를 성장을 돕는 또 뼈의 치유를 돕는 성장인자가 많기 때문에 네. 그 혈소판만을 따로 추출해가지고 네. 사용한다면 임플란트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이 PRP 치료라고 하는 것이, 플로로 치료라는 것이 저는 네. 뭐 허리, 뭐 목, 디스크 이런 데만 관절에만 한 줄 알았더니 네. 이 치과 쪽에서도 이게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PRP, PRF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네. 사실 다른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PRP가 처음 치과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응용해서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조가 치과에 있었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전 피부과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피부과에서 사용 굉장히 많이 하죠. 아, 네.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자가혈소판 이식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를 신고 나서 노인이시기 때문에 뼈 주위로 이제 아까 인공치근이라고 하는 매식체의 일부가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네. 이 말은 곧 뼈가 부족해서 노출이 되었다는 뜻인데요. 아까 좀 전에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원심분리기를 이용해서 네. 자기 피에서 뽑은 혈액을 원심분리기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혈소판만 따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노란색의 네, 노란색 꼭 우리 포도 알갱이 같이 생긴 네. 그런 네. 알갱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것이 PRF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이 혈소판 농축 제제를 뼈 이식을 해야 될 부분에다가 이식한 모양입니다. 네. 보면 만약에 이런 제제가 없었다면 추가적인 뼈 이식을 사실 했어야 되는 케이스고 뼈 이식 대신에 자기 몸에서 추출한 예. 네, PRF라고 하는 자가 혈소판을 이식해서 예. 뼈 이식 양을 줄이고 또 치유를 도왔던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PRP와 PRF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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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P, PRF라 함은 예. 우리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이기 때문에 아. 네. 네, 네. 섬유소이고 네. PRP라고 하면 혈소판 농축 플라즈마라고 하는 건데요. 네. 네. 그러니까 혈소판 제제 PRF가 PRP에 비해서 좀 더 포도 알갱이 같은 젤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비슷하나 약간 모양이 다르고. 네, PRP도 치과계에서 네. 많이 이런 곳에 응용되는 제제인데 네. 네, 최근에는 PRF가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PRP, 특히 PRF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네. 전화가 와 있다고 해서 전화 상담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26769-0114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026676-0114, 026676-0114번입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임플란트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 전화 연결 한번 돼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네. 물어볼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젊으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선생님 나와 계시면 한번 직접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할 건 아니고 네. 저희 아버님이 네. 아버님인데 아버님이 치과 가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예전에 네. 뭐 안 좋은 기억이 있으셨는지. 네. 아 그래갖고 뭐 치과를 가기만 하면은 뭐 경기를 일으킬 정도고 네. 차라리 이럴 거면은 자기 잘 때 데려가라고. 네.
뭐 치과 가면 입을 안 여시고 그러시니까 좀 치과 이럴 경우에는 좀 안 아프게 네.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아마 치과 아버님께서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네, 그러신 분이 아마 많으시죠. 치아가 좋지 않은 상태의 아드님 목소리로 봐서는 네. 치과에 가셔야 되는 상태인데 두려움이 많으셔가지고 잘 방문하지 못하고 있을 때 치과에서 통증을 줄일 만한 방법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는 최근에는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식하 진정법이라 그래서 네. 수면 마취라고도 또 일반인들이 많이 부르는데요. 네. 그런 수면 마취 주사를 통해서 환자분이 시술 받으실 때 기억을 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 방법도 있고요. 또 무통 주사기라 그래서 주사를 아주 천천히 자입해서 실제로 주사할 때 통증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치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아마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보면 몽울 주사라 그래서 어르신들 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아팠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마취 주사도 아팠어요. 네, 네. 그 몽울 주사라고 어르신들 맞아요. 부르시는데 그 주사에 대한 그런 추억 때문에 안 좋은 추억 때문에 네. 치과 문턱이 굉장히 높게 느껴실 하지만 이제는 수면 마취와 이제 무통 주사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편하게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수면 네. 마취 그 무통 주사 말 때 혈관을 넣거든요. 네. 그것도 무서워요. 아, 그거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두 가지 방법이 네.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셔서 직접 방문하셔서 치료를 네.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증 다 네. 풀리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네. 수면 마취할 때 뭐 시간이나 뭐 이런 것도 오래 걸리나요? 네, 어떻습니까? 시간 정도. 네. 네 시술 후 시간은 이제 동일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수면 마취할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술 전으로 또 시술이 끝난 이후에 깨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네. 시술 전으로 한 1시간 정도 30분 30분씩 이렇게 추가적으로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처럼 02-66769-0114번으로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아, 제가요? 네. 네. 저는 이제 나이가 76 들어갔습니다. 네. 아, 그러세요. 목소리 예. 젊어 보이시네요. 네. 네. 그런데요. 네. 저기 제가 이렇게 눈에 네. 그게 뭐야? 눈에 어때요? 뭐 질환이 있으신가요? 네, 눈에 그거 왔거든요. 백내장? 백내장. 녹내장이요. 녹내장이요. 녹내장이 저기 9월 한 20일경에 왔었어요. 그 안압이 높으신 녹내장인가요? 네, 안압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구토를 많이 했는데 예. 그 안압이 올라가서 이제 안압이 올라오면 저의 그 구토가 생기죠. 네, 예. 그래 가지고 구토를 하고 그 이튿날 이제 병원에 갔었고 또 이제 3일 그 며칠 있다가 예. 백병원에 가서 눈 수술을 했어요. 4개월요. 네. 네. 그 안약으로는 그게 처리가 안 돼서 수술하셨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죠. 네. 시야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시야 검사 해보셨나요? 네. 이번 3월 거, 9일 날이 네. 이제 그 4개월로 다시 그 검사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네. 그 녹내장이 있고 성인병이 있는데 치아가 없어서 치아 이식 임플란트를 그러면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아니고요. 네. 아, 예. 저기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많이 권을 했는데 네. 이를 저기 이거 뺐어요. 네. 어금니를요. 아, 네. 두 개를 뺐는데 네. 이제 한쪽이가 이제 옛날에 젊었을 때 했던 그 이빨을 다 그렇게 뜯어야 되고 다 뽑아야 되는데 네. 저기 그 원장님이 네. 그 백병원에 가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또 국민건강진단서 그거를 제출을 하라고 그래요. 네. 그래야만이 혈압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빼는데도 그렇게 지장이 있나요? 녹내장에가요? 네. 네. 아, 녹내장이 있는 경우에 네. 치아를 빼는 것이 지장이 있느냐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아, 일반적으로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있다 해서 치아를 발치하는 것이 금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혈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드시는 약이 있다면 네. 또 혈압이나 조절이 안 혈압이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이 높아서 녹내장 오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아, 그런 혈압 조절이 안 된다면 네. 또 그것 때문에 약을 드시고 있다면
그거는 내과 전문의하고 상의하셔서 혈압이 어느 정도 조절한 이후에 발치하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네. 근데 저, 혈압은요. 네. 제가 이렇게 눈이 안 아팠고 피로가 안 왔을 때는 혈압이 정상이 되고 네. 또 이제 눈이 이렇게 좀 피곤하고 이 녹내장 눈이 자주 이렇게 피곤이 와요. 네. 그래서 그러면 혈압이 좀 오른 것 같고 네. 그러거든요. 네. 혈압을 좀 재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느낌에 그러시다는 건가요? 저기 혈압 기계를 사놓고 예, 병원에 갔을 때는 병원에서 재는데 네. 집에서 주로 많이 재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혈압이 오르면 얼굴이 막 이렇게 열이 달아올라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재보면 보통 뭐 아마 180. 저희가 치과에서 혈압계를 구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네. 발치하기 위해서 방문하셨다가 당일날 재보시고 만약에 혈압이 안정적이시라면 발치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다른 질환이 자, 추가되지 않았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네. 그 발치한 것 정말 걱정이신데 발치했으면 또 뭔가 임플란트 심어야 되잖아요. 네, 심는 맞습니다. 것과 네. 녹내장의 관계는 어떨까요? 네, 괜찮습니다. 녹내장이나 백내장하고 임플란트라는 것이 결국 뼈에 들어가서 임플란트가 네. 잘 붙느냐의 관건인데요. 네. 네, 그런 경우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만 다른 당뇨 등의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아,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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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026769-0114 번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아, 저는 주로 먹고 갑상선암 수술해갖고 네. 이제 이 임플란트를 하려 밑에 한 개를 밑에 뭐 심는 거 했어요. 네. 또 어금니 또 할 게 있는데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 오늘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이 꽤 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갑상선을 수술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인공 갑상선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조절이 되는 경우에는 갑상선을 제거했다 하시더라도 갑상선 약 복용을 통해서 갑상선 수치가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네. 심장도 안 좋아서 심장이 뭐 좀 커져 갖고 심장약도 먹거든요. 네. 그래도 해서 또 괜찮나 싶고 걱정인데 하기를 지금 시작했어요. 한 개만 우선. 네.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요. 심장이 네. 이제 커지는 경우를 저희가 카데오 메갈리라고 하는데 그렇죠. 단순히 심장이 커지는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근기증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판막이나 이런 걸 이식했다면은 저희가 예방적 항생제를 미리 먹고 시술하는 것이 좋을 때가 그런 있습니다.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네. 거 안 하셨다면 네. 또 심장이 이상이 없고 혈압이 조절이 되신다면 근기증이 아니니까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괜찮아요. 네, 괜찮다고 하시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예, 이제 고맙습니다. 병원 가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화 상담하고 계속해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조금 전에 이제 실버케어 임플란트 시술에서 이제 네. PRF를 적용하셨는데 네. 그렇게 PRF를 적용하면 어떤 뭐 더 좋은 점이 있을까요? 어떤 점들이 좋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PRF를 적용하게 되면 적용하는 의사들이 적용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아, 가장 첫 번째로 단기적으로 이로운 점은 혈소판이기 때문에 예. 네, 출혈 효과, 아니, 출혈을 방지하는 지혈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나 발치 이후에 출혈이 계속돼서 밤새 꺼진 물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PRF 제제를 적용하게 되면 그런 확률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네.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혈소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장 인자들이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또 잇몸뼈의 재생이나 잇몸뼈 세포의 분화를 돕기 때문에 예. 잇몸뼈하고 임플란트가 꽉 융화돼서 안정적으로 네.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장점들 때문에 PRF 적용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면역력 강화로 염증 예방도 좀 될 수 있. 네, 염증이나 감염률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그래서 그 직접 자료 준비했습니다. 우리 잘 보실까요? 네. 아, 이 환자는 치과 병원의 모습이에요. 그쵸? 네, 치과 병원의 햇살 모습이고. 좋은 치과 병원의 모습에서 햇살 담은 무슨 간장. 네, 지금 네. 뭐 하시는 거죠? 네, 이 환자는 이제 당뇨 환자였기 때문에 당 체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 말만 믿고 당이 높다 안 좋다 보다는 현재는 지금 혈압을 체크하는 모습인데요. 예. 혈압을 체크하고
PRF를 위해서 자가혈액을 채취하는 모습입니다. 네. 양은 한 5에서 한 20cc 사이로 채취하게 되고 이걸 시험관 튜브에 담아가지고 PRF 원심 분리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심 분리기 이 시험관 튜브에 들어간 자가혈액을 놓고 원심 분리기를 돌리게 됩니다. 네. 네. 한 몇 분 정도? 네, 한 8분 정도 돌게 되고요. 네. 중력이 한 3,000배 정도 속도로 돌려서 예. 네, 돌렸더니, 나오게 되면 네. 세 가지 층이 보이는데요. 예. 맨 밑에 있는 층이 적혈구고 저희가 원하는 건 중간층입니다. 그래서 네. 그 중간층을 하는 거고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드시고 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예. 발치하고 당일날 임플란트를 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치아를 그날 발치한 뽑고 그날 심는 거죠. 네, PRF 예. 때문에 가능하고요. 예. 치아를 발거한 모습이고요. 치아를 발거한 이후에 제가 임플란트를 지금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치아가 임플란트보다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예. 임플란트를 신게 되면 주변에 공간들이 비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는 뼈 이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여기에 PRF를 룸으로 해서 뼈 이식을 없애고 네. 또 아, 치유를 그래요? 네 치유를 많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뼈 이식을 안 하고 PRF만 하면은 그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섬유소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섬유소가 젤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PRP는 이렇게 물처럼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맑았죠. 좀 더 맑았고 그래서 모든 경우에 뼈 이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뼈 이식 양이 젤처럼 네, 젤 타입의 요 예. PRF 채취한 모습을 보여드리는데요. 그 중에 중간층을 꼭 포도 알갱이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피가 나서 좀 오래 조금 놔두면 이렇게 끈적끈적해갖고 말랑말랑해지는 바로 네, 그거 바로 그런 성분인가 보죠. 네, 그 중에서 이제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혈소판만 따로 모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마무리하고 이제 꿈의 모습이고요. 아,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뼈 이식을 했어야 되는 케이스에서 PRF를 통해서 뼈 이식을 안 하기도 하고요. 네. 또 꼭 해야 되는 경우라면 뼈 이식의 양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인공뼈다 보니까 인공뼈가 들어갈수록 감염의 위험은 조금씩 예. 높아지거든요. 근데 네. 이것을 PRF 수술식을 통해서 많이 네. 안정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 이처럼 노인 여러분을 위한 실버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전화를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네, 벌써 다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집에서 우리 뭐 손주도 좋고요. 며느리도 좋고 아드님도 좋고 이 시간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번 치아가 없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화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화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02-6676-0114, 02-6676-0114번입니다. 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접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예, 제가요. 네. 치과에서도 한가요? 신경외과에서 PRP 자기 그 혈액을 빼서 무릎 허리에 주사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PRP 제제를 무릎에다가 이용하셨군요. 예, 그런데 치과에서도 PRP를 허리 무리에 무릎에 주사할 수 있나요? 자, 우리 선생님 네. 저희 방송 너무 보셨죠? 네, 네. 저희 네. 방송 보시고 공부하신 거죠? 아, 예. 네, 그래요. 저희 방송이 요즘 PRP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리 네. 어깨 관절 다 하고 있는데 그 네. 치과도 되냐는 말씀이세요? 네, 네. 네. 열혈 시청자시네요. 네. 공부 다 하시고 PRP라는 용어도 아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PRP를 추출하고 PRF를 추출하는 것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지만 그것을 허리에다 주입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전문의한테 받는 것이 좀 더 안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더욱. 네. 여보세요? 네. 네, 그러면 치과에서도 그 자기 혈액을 빼가지고 네. PRP로 그 피를 걸릴 수 있나요? 네. 좀 전에 혹시 VCR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예 예, 봤습니다. 즉석에서 원심 분리를 하면 10분 내에 그런 혈소판 농축 혈소판 제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 충분히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자, 어머니. PRP가 좋습니까? PRF가 좋습니까? 아, 예. 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치아가 일단 어머니는 네. 어떠세요? 어머니가 안 좋으신 겁니까? 다른 분이 네. 안 좋으신 거예요? 제가 그 무릎이 안 좋거든요. 근데 치과에서 할 수 있는 건가 좀 궁금하고요. 그거는 무릎이 안 좋으시면 정형외과를 가셔서 네, 하시고 정형외과에서도 또 네. 어머니가 치아도 좀 제가 보니 연세가 드셔서 어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건 또 치과 가셔서 PRP나 네. PRF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는 네. 이 이제 PRF, PRP가 네. 모든 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에 무릎 네. 아프신 분은 이제 정형외과에, 네. 이가 아프신 분은 이제 치과로 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했습니다. 02-66769-0114번입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선생님과 직접 네,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아, 예. 제가 오른쪽요. 오른쪽. 나이가 55세인데요. 네. 그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네. 그 한 발치엔제가 한 근 10년 네. 한 8년 10년 8년 정도 근데, 되셨고 네, 오른쪽 아래는 발치했고 오른쪽 위에는 어떻습니까? 위에는 좀 뭐야 발치했는 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달아서 그냥 이렇게 네. 지금 막 이렇게 지금 그거 해서 사용하고 있고 네.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 아래 어금니가 두 개 없으니까 왼쪽은 오른쪽은 천년을 지금 한 7년 정도를 사용 안 하고 왼쪽만 사용. 왼쪽으로만 사용하시는. 네. 네. 고생이 많으셨네요. 네. 지금 뭐야 골다공증도 좀 심하고요. 네. 그리고 또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네. 그래서 치과에서 제가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그 뭐야 네. 뼈 그 예 뼈가 너무 이렇게 그게 없어가지고요 네. 이식을 해야 된다지 두려워가지고 네. 네, 안 했는데 네. 원래는 꼭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네. 병원에 가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요. 이런 분들이 의외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네. 여성분들 골다공증 심하신 분들은요. 네. 이쪽도 골다공증이 좀 오셔서 심을 네. 때 굉장히 또 위험할 수도 그렇죠. 있고 없을 수도 네, 맞습니다. 걱정되시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시청자분들께서 네.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치아가 한쪽이 굉장히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왼쪽으로만 씹으시는데요. 이제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보면. 왼쪽 치아가 빨리 닳게 되고 왼쪽 턱관절만 쓰시기 때문에 간혹 턱관절 증상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꼭 균형을 맞춰서 오른쪽도 하는 게 분명히 좋겠고요. 예. 이제 말씀처럼 골다공증도 있고 치아를 발치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치조골 흡수가 많이 진행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뼈 이식을 통해서 뼈를 증강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네. 이럴 때는 자가골을 자가골이라 하면 자기 뼈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기 뼈를 조금 포함해서 PRF 제제를 이용해서 증강술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 하더라도 뼈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CT 같은 장비를 통해서 뼈의 높이뿐만 아니라 질을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시술 받으시면 큰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뭐야, 그 골다공증 그 혈관 주사 본비바 그거를 지금 맞고 있거든요. 네. 아, 그러세요. 근데 그거 맞으면 그 만약에 임플란트 해야 되면 조금 쉬어야 돼요. 네, 골다공증 약 중에서 본디바라는 약이라 하셨는데요. 네. 예. 최근에는 본디바라는 약은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본디바. 거기가 아니고 이제 혈관 제제 중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통의 그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는 임플란트가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예. 하지만 하면 안 되지만 네, 본디바라는 약은 괜찮을 없다. 것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예. 본비바던데요. 본비바. 본비바.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통의 골다공증 약이 아니라면 네. 골다공증 약 제제는 임플란트에는 괜찮습니다. 네. 네. 자, 뼈에 네. 상관되는 그 관련이 있으니 임플란트 심을 때 그 성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저도 들었고요. 네. 자, 한번 더 좀 종합적인 그 치료를 검사를 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시청자들 질문이 굉장히 고난이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 네. 안 하고 왔으면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02-66760114, 02-66760114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네. 저 임플란트를 우연히를 네. 6개월 전에 7대를 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물고 이제 6개월 전에 오늘 2월 말에 가면 나는 이제 치아를 낀가 줄 줄 알았거든요. 낀가 줄 줄 아셨는데. 예, 그런데 그 6개월 전에 심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참 하나만 열야 우에 하나만 아프거든요. 하나가 아프세요, 치아가요? 임플란트가 예, 하나 이제 박아놔 이제 심어놨는데요. 네. 그래 원장님이 네. 이제 뭐고
이 CT를 찍어보고 아무 이상이 없다 하거든. 그런 게 네. 그래 그때면 들 아직 아픕니까? 그걸 아직 그 전에만큼은 덜 아무는데요. 하니까 네. 그건 또 한 달 더 기다려 하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네. 아무리 오래가 저 한 달 더 기다려도 네. 아픈 것 같은데 자꾸 원장님 지금 처음부터 아픈 걸 이제 껌이 6개월 되는데 자꾸 아프고 있는데 네. 더 기다려라 하거든. 그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임플란트를 잇몸 안에다 넣으셨나요? 아니면 잇몸 밖에 임플란트가 보이시는지요? 아니, 안에 연하네요. 아, 그러면은 만져지지는 않고 임플란트가 안에 있는데. 안에 있는 게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는 것이 보니까 이 뭐라고 하더라고 그걸 이제 꾸며놨더라고 안 보이더라고요. 네. 고기 아파요. 아, 들어간 임플란트가 아플 때 네.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네. 아픈 거 이걸 어떻게 하면 그 원장님은 자꾸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네.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한 달을 더 기다려봐도 또 아플 것 같은데 이걸 네. 그럼 원장님은 자꾸 나는 뭐 한 참 6개월까지 이제껏 죽만 먹고 살았거든요. 네. 아이고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예예.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지금 앞으로 한 달을 기다려도 똑같이 아프실 것 같아서 또 아플 것 같은데 기다리라 네. 하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수술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기다려라 또 진행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오버인 것 같고요. 사실은 예. 6개월이 지나도 간혹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더 기다려보고 아마 2차 수술이라 그래서 잇몸 밖으로 빼는 수술을 곧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시술을 하신 원장님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니까 믿고 하신 만큼 조금 더 기다렸다가 2차 수술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저는 026769-0114번으로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하고 직접 인사하시고 한번 네.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말씀하십시오. 네, 저 시골 사는 조창복인데. 조창복님. 네. 아래우르 전부 틀린데. 네. 근데 이게 쉽게 다서 틀린데 밥을 먹으려면 슬쩍하면 쑥 빠지고 쑥 빠지고. 네. 아이고, 얼마나 불편하세요. 아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라메디 연고라는 게 오라메디를 막 바르시고 그래서 속에다 바르고선 먹으면 네. 괜찮은데 네 그거 괜찮은 거예요? 네 제가 괜찮은지에 대한 답변하고 네. 다른 저 해결책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해결책이 뭐예요? 네 이제 틀니라고 하는 것은 치아가 없기 때문에 씹으실 때마다 힘이 전부 다 잇몸에 다 닿으세요. 그리고 잇몸은 또 모양이 늘 똑같지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부분이 흡수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틀니가 조금 잘 안 맞고 그러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틀니를 오래 끼신 분들은 어떤 부분이 늘 아프신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첫 번째는 이걸 너무 놔두지 마시고요. 틀니를 수정해서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라메디가 아니고 치과에 가면 이제 부드러운 쿠션 같은 거를 안에다가 깔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쿠션 제재를 그 틀니 안에다 넣어가지고 먼저 통증이 있는 부분을 안 아프게 해서 네. 쓰시는 게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니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수정이 불가피하고 항상 시간이 지나면 아픈 부위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 임플란트를 한 두 개 내지 네 개 정도 심어서 우리 저희가 그런 거를 실버케어 틀니 혹은 임플란트 틀니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틀니와 임플란트의 장점이면서 또 임플란트 개수를 많이 줄인 그런 시술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창복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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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는 이렇게 그 오늘 주제가 어르신분들이 전화하셔서 네. 그럼 뭐 딴 거 없어요. 뭐 딴 거 없습니까? 이런 거 하실 때 저희가 오늘의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질문이 항상 시의적절한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창복님.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요. 네. 네, 그래서 전화 여기까지 상담 받아봤고요. 조금 전에 이제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이 치아가 전부 상실된 경우에는 틀니를 쓰게 되는데요. 네. 이제 틀니가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이 전부 상실이 되었을 때는 뼈도 튼튼하고 하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를 많이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골소실이 너무 심해서 치아를 임플란트를 아래턱이나 위턱 어느 한 곳에 8개, 9개씩 심기에는 뼈 상태가 너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또 심을 수 있다 하더라도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 뭔가 통증 같은 것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어르신들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존 틀니가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시청자 정창복님한테 설명해 드린 것처럼 틀니를 아래턱은 한 2개 정도, 위턱은 한 4개 정도 심어서 임플란트의 장점과 틀니의 장점을 결합해서 만든 그런 시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만들게 되면 아침에 이제 밖에 나올 때 임플란트 틀니를 딸깍하고 끼고 나오시고 집에 이제 저녁에 양치할 때 딸깍하고 빼고 편하게 주무시고 기존의 틀니보다 훨씬 좀 씻기에는 빠지지 않거나 그런 그렇습니다. 기존 틀니를 한 10이라고 하면 임플란트 틀니는 힘 받는 게 한 40에서 50 정도 되니까 뭐 아주 단단한 오징어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식사는 가능한 좋은 시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도 그냥 이렇게 그 찐 거는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오징어 찐 거.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징어 드지 말라면 순이 나지 않고 그냥 찐 것도 안 드시려고 그래요. 네. 자, 네, 오늘 이제 대충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러 비교적 예후가 치료사리가 좋은 것만 좀 몇 장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설명 들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셨을 때 기존의 틀니를 가지고 계셨었는데요. 기존 틀니가 너무 안 맞고 모양이 안 이쁘다고 또 아까 정창모님 시청자 의견처럼 어떤 부위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임플란트 틀니를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고 오셨던 분이고요. 환자 뼈가 괜찮았고 환자가 수술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틀니를 완전히 빼드리기로 결정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8개 임플란트를 상악에 위턱에 8개 심고 왼쪽 위에 사진 보면 8개 이렇게 나란히 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본을 뜬 모습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정면의 모습이고요. 또 입천장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사실 입천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치아가 임플란트인지 자연치아인지 사실 구별 안 될 정도로 그렇죠. 아주 깔끔하게 된 케이스라서 저희가 한번 들고 나와봤고요. 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사실 이분이 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여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실버케어 임플란트라고 하면 다들 잘 씹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시고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젊음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시술 전에 보면 틀니가 아픈 것도 있었지만 틀니를 끼고 나서 보면 입모양이 뚱하니 앞으로 나와 있다고 그런 불만이 있었던 분이고요. 저희가 틀니를 빼면서 임플란트 8개를 심어서 오른쪽에 보면 안모가 좀 윗입술이 뚱하게 나와 있던 모습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모습을 바꿔드렸던 만족도가 굉장히 컸던 환자. 그래, 여성분들은 뭐 그 이 기능도 기능이지만 미도 아름다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80대신 우리 어르신 여자분들도 화장하시고 예쁘게 하고 다니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그 아드님들이나 따님들이 어르신들 모시고 오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드님 따님들은 뭐 튼튼하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어르신들을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미적인 부분을 꼭 강조해서 치료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화 한 통 간단하게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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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는 용인인데요. 최세진입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아니고 우리 아저씨인데. 아저씨, 예, 그런데 이 저 한 십몇 년 전에 이를 다 뽑았어. 한 10년 됐어요. 네, 오래되셨네요. 근데 이를 다 뽑고 지금 틀니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오래됐어도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치아가 뽑히고 나서 오래되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치조골이 많이 흡수가 되세요. 근데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뼈의 이식량을 조절하면 됩니다. 아저씨가 위턱이세요? 아래턱이세요? 아니, 이게 아래 위가 하나도 없고. 아래 위가 하나도 없고. 예, 그러세요. 아래 그래서 이제 위에 거가 자꾸 그래서 아까 저기 뭔 그 연고 그거를 이렇게 발라갖고 오라메디가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해결책이군요.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네. 아, 그냥 얼마 안 있으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냥 뺐다 씻었다 꼈다 하는데 네. 이제 잘 안 달 때는 잇몸이 아프면 이제 또 치료를 좀 하고 그러면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걸 지금 사용을 했는데 네.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작년에 갔었어요. 네. 가니까 이 잇몸에다가 잇몸에 그 뭐 뼈가 없어가지고 네. 뭐를 심어야 된대요. 네, 네, 잇몸뼈 이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실 예, 것 같습니다. 뭐를 이식을 그걸 해가지고 아래 거가 없고 위도 뭐 3분의 1이, 2는 다 나가고 조금 네. 있대요. 네네. 그래갖고 그걸 좀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는 시골 용인이거든요. 네. 그래갖고 뭐 내가 의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또 해갖고 엄마, 아들, 딸들이 저기 한 사람들이 자꾸 아프다고 그러고 부작용들이 나고 하니까 어머니는 조금 기다려봐야 해서 네. 아직까지 그때 이제 하려고 하다 말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어, 예, 그래서 오늘 들어보니까 네.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저기에다 지금 내가 전화로 다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네. 그거 저기 이렇게 오래돼도 할 수 있지요? 네, 제가 우리 그 어머님 말씀 들어보면 잇몸뼈가 한 3분의 1 정도 남았다고 하시는데 네. 치조골이 한 95% 이상 소실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네. 30% 정도 남았다 하면 괜찮다고 보고요. 나머지 없어진 부분들을 100%로 복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저희가 이식술을 통해서 70, 80% 정도 뼈를 보강한 이후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되고 만약에 임플란트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심기에는 어려운 케이스가 정말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임플란트 틀니 같은 아까 임플란트 소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 저는 편안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와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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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 마무리 좀 해야 되겠죠? 네, 예, 자, 오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선생님은 네이처럼 치과 옥용주 원장님과 함께 노인,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02-66769-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건강 매거진 2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3부에서도 유익한 정보 많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